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쇼파람 성경연구원, 상형문자를 통한 성경연구원 소장입니다. 안상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의 금초대, 성전의 금초대, 샤카드에서 온 단어 샤카드를 어떻게 이해할까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세요. 망치로 촛대를 만들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람어로 카타트입니다. 카타트, 중요한 단어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망치로 쳐서 연단해서 만든다는 그 의미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984년 성서의 땅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 홍해바다 인접한 북서부 해안 산맥에서 최초의 장막성전에 관한 확실한 역사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나이 반도에 있던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은 비성서적이고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오도된 그 잘못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고고학적인 증거 자료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발견된 미디안 땅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위치해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에 위치한 그 땅이 미디안 땅입니다. 그 미디안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금초대에 대한 확실한 암각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자, 1984년에 발견됐습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신앙 부흥에 촉매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환난 날을 사는 지금 성도들에게 큰 격려를 주는 은혜 사건이 분명 발생했습니다. 제가 카메라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본래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상형문자는 강의 자료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차근차근 이게 깨달으면서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 자랑하는 대신 이 교재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이 교재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양해해 주실 바랍니다. 제 얼굴 보고 싶은 분은 페이스북 들어오시면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최초 발견자 로버트 커눅,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엔지니어였습니다. 공사 감독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사우디에서 레이더 기지를 건설하는 공사를 담당했었는데, 주말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죠. 주말에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 주변 산을 돌아다니다가 귀한 고고학적 자료를 발견하고 엄청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온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때가 1984년입니다. 그분이 쓴그 자료들을 보고서 감동을 받고, 마침 그때 우리나라 김성학 박사,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사우디에서 왕자, 그다음에 왕 주치의를 했습니다. 대체의학으로 주치의를 했습니다. 이때 그분의 보도 자료를 보고, 내가 사우디아라비아 살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기를 원했는데, 거기는 방문 금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제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왕의 특별한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무려 12차례나 여행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것이 1987년도입니다. 두 번째 확인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자는 성서 고고학에 유명한 론 와이어트와 그의 아들이 1989년에 거기에 방문했다가 군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 생활도 했죠. 자, 이렇게 확인된 사실을
또 저도 책을 통해서 유튜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구약을 전공한 저도 여기에 관심 가지고 저는 그 해석 그림과 그 문자 암각카드를 해석하는 데 관심을 쏟게 됐습니다. 자, 이 문자는 모세 출애굽 당시 즉 기원전 1400년경에 일어난 일이고 지금으로부터는 3000년 전에 기록된 암각화입니다. 자, 사진을 먼저 봐주세요. 암각화. 이것은 김승학 박사님이 확인한 그 검 장갑을 끼고 확인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샤케드. 저기 요새 말로 메노라라고 하죠. 성전의 순금 일곱 금초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쓰여진 그 아람어, 즉 미디안의 언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꽃나무 있잖아요. 이게 살구나무예요. 우리나라는 살구나무고 정확히 말하면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와 살구나무는 약간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한 그 금초대 형상의 암각화를 또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암각화 그 그림을 모양을 제가 확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자, 이렇게 순금 금초대를 만들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라는 기록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즉 망치로 쳐서 연단해서 만들되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과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즉 한 가운데 금초대 큰 것이 있고 양쪽에 세 가지 가지를 좌우로 만드는 이런 그 형상의 고고학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고고학 자료는 지금까지 보존됐습니다. 3000년 이전에 새긴 글이지만은 그러나 부식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기온이 워낙 뜨겁습니다. 워낙 뜨겁고 비도 아주 적게 내리고 또 사람이 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됐습니다. 보존된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단련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스러운 사역에 미국 사람이 뽑혔고 그 다음에 한국인이 뽑혀서 그에 동참하고 있고 확신하기로는 미국과 한국의 교회 부흥을 통해서 세계가 새롭게 부흥하게 되는 이 말세에 부흥하게 되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으로 믿습니다. 자, 암각과 문자 해석 시도를 합니다. 제가 당황한 것은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었던 히브리 상의 문자 갖고도 해결이 안 되고 또 그 미디안의 상의 문자도 또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람어 상의 문자도 해야 하고 상당히 그 머리가 골치가 아픈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발견을 해놓고 해석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발견을 해놓고 수십 년 동안 해석을 어떻게 할지 망설였던 문제들입니다. 제가 이 해석을 시도하는데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언어는 성경에는 이 순금 등대를 미크샤 그렇게 번역됐어요. 쳐서 만들다, 쳐서 때리다, 햄머드 영어로 햄머 쳐서 만들다 미크샤. 근데 그 미크샤로는 이 단어가 해석이 안 돼요. 양극화가. 그런데 아람어를 보니까 BDB 유명한 히브리어 BDB 사전을 보니까 카타트, 예, 망치질하다 카타트예요. 그래서 아람어가 소망을 줬습니다. 카타트. 본 암각화 오른편의 상의 문자는 카타트로 보입니다. 자,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 금초대 바로 옆에 뭐가 보이죠? 바로 옆에 그것은
여기 요드, 히브리어 사용문자의 요드. 요드는 뭐냐면 팔과 손바닥입니다. 손바닥과 팔. 손바닥과 팔. 그 요드입니다. 뜻은 팔을 펼치다. 그런 뜻이면 요드. 현대 히브리어로서는 미완료형입니다. 동사의 미완료형. 미완료형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를 이렇게 미완료형으로 표시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하는 행위도 변함없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자,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런 그 표현이 바로 미완료형의 표현입니다. 미완료형인데 요드, 그 다음에 영어로 C자 모양의 글자가 보이죠? 두 번째 C자. C자는 히브리 말로 카프입니다.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 모양의 손바닥, 그다음에 간소화 뒷목, 그다음에 지금 현재 카프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 손으로 뭔가를 잡는 그런 그 형상의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십자가가 보이죠? 십자가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는 비스듬한 십자가, 그다음에 작대기가 그어 있고 또 십자가 또 있습니다. 자, 이게 뭘까? 십자가는 중요한 것, 귀중한 것에 대한 표식입니다. 즉,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작대기는 한일자로 되어 있는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와우, 요즘 히브리 말로 바브 그러죠. 바브는 이 텐트 막대기입니다. 근데 발음이 와, 그래가지고 모음 기능을 합니다. 이게 테트와 테트가 이게 중간에 와우를 집어넣으면 탑, 타트라고 발음이 되는 거죠. 지금 알아봐도 이게 아 발음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타브, 다시 한번 타브, 맨 마지막에 타브. 소중한 그 표시인데 이 타브가 반복되면 매우 소중한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이카타트. 과거에 또 카타트, 즉 연마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일꾼에게 금투대를 너네 세상에 비치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빛의 꼴을 하나님의 일꾼들도 하나님이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카타트의 그 문법적 의미, 하나님은 황금촛대를 만드시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이렇게 연단합니다. 지금도 연단한다는 그 미완료형의 이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까? 황금촛대, 그 다음에 요드, 카프, 타브, 바브, 타브. 여기 BBB 히브리어 사전에 카타트 그랬죠. 카타트. 영어로 비트, 크러쉬. 그다음에 그 평화의 때를 설명할 적에 이 칼을 갖다가 두들겨서 보습으로 만든다 할 적에 햄머하다. 이게 카타트입니다. 예.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금등대의 히브리어 이름은 샤케드입니다. 샤케드는 동사 샤카드의 명사형입니다. 자, 그 샤카드는 그는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이 과거로 먼저 해석이 됩니다. 그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근데 이 과거 히브리어 과거 완료형은 그 예언적 과거여 가지고 미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실 일도 이렇게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뭐뭐 했다. 예를 들면은 그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여,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붙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그 블레셋을 주었다. 이미 주었다.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쟁해라. 그러면 네가 블레셋을 물리칠 것이다. 뭐 그런 미래죠. 자,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정하신 것은 완료형으로 문법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 완령을 표현한다. 여기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그 문법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샤카드, 샤카드를 사회문자로 우리 해석 시도합니다. 샤, 신. 신은 그림 모양이 뭐예요? 이게 여자, 이 여자의, 성인 여자의 앞가슴입니다. 앞가슴. 예, 간단하게 W. 이 글자가 오늘날 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여자의 젖가슴,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성인 여자, 문맥에 따라서 어머니, 혼, 아내,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 다음에 코프. 코프는, 제가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가 있고 지평선 있죠. 이게 뭐냐면 지평선에 걸린, 뭐냐면, 선셋입니다. 일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은 동그라미가 아래로 똑 떨어지죠. 일몰입니다. 네, 똑같이. 그 일몰이 이제 간소화돼가지고 코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시간, 하루일과 마치는 시간, 어두워지는 시간. 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달렛. 세 번째 달렛은 문이죠. 천장에 달려있어서 펄럭이는 문. 그래서 이 구멍이 뻥 뚫려 천, 뭐냐면 텐트에 사람이 드나드는 삼각형의 구멍. 예. 그것이 오늘날 달렛으로 발전됐습니다. 문입니다. 들어가다. 그런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샤카드 그 의미는 뭐냐면, 해석을 시도합니다. 사냥을 나갔던 옛날에 그 수렵 채취 때 혹은 뭐, 그 유목민의 시절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사냥을 나갔습니다. 혹은 양떼를 물고 나갔습니다. 누가? 남편 혹은 큰아들들이 나갔죠. 자, 사냥을 나갔던 남편과 아들들이 꼭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해지기 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을 먹이고 해지기 전에 그 짐승의 우리에다가 안전하게 집어넣죠. 근데 해가 졌는데도 오지 않아요. 얼마나 기다리는 집안 식구들이 아내가 어머니가 가슴 조이겠습니까? 자, 그들은 등불을 켜고 또 빨리 이 텐트 수경지가 있는 곳이 어딘가를 확실히 멀리서도 알으라고 등불을 켜고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문간에 서서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 딸들의 심정, 이것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남편과 아내를 기다리는 늦은 밤까지도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기다리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계속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처럼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일곱 순금 등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십니다. 시편의 121편 4, 5, 8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오른편에서 너를 보호하시니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라.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은 잠자지 않는다. 왜?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어있다. 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런 그 깊은 영적 의미가 이 샤케드 일곱 순금 금초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오늘날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고 있죠. 온 세계가 어렵죠.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하나님은 오늘 밤도 아니 항상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열심히 삽시다. 그러면은 이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는 오히려 우리가 영적 구원을 하게 되고 심리에 새로하게 되는 복된 기회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자, 사회문자를 통한 성경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자, 페이스북 그룹을 방문해 주세요. 그동안 연구했던 모든 학습 자료가 그대로 거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자유열람이 가능합니다. 가입비는 없습니다. 절차도 간단합니다. 질문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도 네라고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자 저에게 딱 명단이 올라옵니다. 그럼 저는 클릭해가지고 회원권을 딱 드립니다. 자 여기에 페이스북 주소를 보세요. 그 페이스북의 그룹의 이름은 한국말로 히브리어 상형 문자와 성경 그 쇼파람 세미나리 이렇게 했습니다. 안상근 전화번호 있죠? 이메일 있죠? 그래서 앞으로 그 학문 연구를 위한 성경 연구를 위한 교재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영어로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쇼파람 세미나리 해가지고 영어로도 10개 과목이 쭉 배열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물에 수영도 하시고 마시고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다시 만나요. 레이트로 오트